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또 채널에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안녕하세요. 네, 보디빌더 선수 활동하고 있는 마소너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옛날부터 되게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었는데 저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형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내추럴로 운동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최악의 실수. 최악의 실수. 네,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일단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내추럴 운동법과 로이드 운동법이 있다. 저렇게 운동하는 거는 로이드 운동법이고 내추럴은 무게 팡팡 치면서 완전 풀 완전 가동 범위로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운동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 뭐 내추럴은 막 풀 가동 범위를 하고 고중량을 써서 뭐 고반복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고 네. 케미컬 사용자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점진적 과부하를 기본으로 해서 근육을 만드는 거는 같다. 그런데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네.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되게 특이한 운동들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예를 들면 뭐 등을 36개로 쪼개가지고 여기서 그거만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닝이 내추럴이 필요한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게까지 정말 그렇게까지 그 신경을 컨트롤해서 거기를 할 수 있다고 딱 여기만 물론 타겟 운동을 나도 하기는 해. 근데 이거는 약간의 좀 부수적인 정말 그런 요소고 메인 운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업이다 보니까 네. 운동 시간도 되게 많고 여기다가 모든 거를 갈아 넣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자극을 조금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거기만 해가지고 거기를 키운다? 약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건 이제 일반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선수 생활을 정말 5년, 10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또 그런 식의 훈련의 자극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받지 않았던 자극을 찾는 거는 필요는 하다 이거지. 너무 살아있는 정보.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내추럴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다. 조금 몸 좋은 사람 보이면 저거 로이더야. 내추럴이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형님은 어쨌든 그 끝을 가본 사람으로서 생각보다 내추럴의 포텐셜이 높다? 뭐 몸으로 보이실래요?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내추럴을 봤을 때 뭐 그 기대치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 내추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충분히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희생해야 되죠. 겁나 많이 희생해야 돼. 우리가 아는 정도로 그냥 뭐 사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운동하고 뭐 좀 노력하면서 몸이 좋아질 기는 내추럴도 사실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야 우리가 사진상에 몸 좋은 사람 막 시스팩 쫙쫙 갈려져 있고 막 복근 튀어나와 있고 막 어깨 막 동글동글하고 막 이런 몸이 내추럴인 상태에서 그런 몸을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체지방률이 보통 몇 프로 돼야겠냐 이거지. 8%. 그치. 높아도 나는. 무조건 한 자릿수 그 몸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돼. 저는 절대 못해요. 그게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런 몸을 유지를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케미컬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근육의 어떤 합성이라던가 충분히 자기가 음식을 뭐 먹으면서도 커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좀 약간 웃긴 주제인데 내추럴은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 항상 RP, RIR 딱딱딱 지켜가면서 딱 선을 넘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원래는 내가 운동을 많이 한 줄 알았어. 많이 조지고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근데 RPE도 쓰고 피로도도 관리도 하면서 중량을 올리면서 그렇게 운동을 해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많이 한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은 거지. 이게 주관적인 수치이다 보니까 그치. 형님한테 제가 만약에 RPE 팔로우 스쿼트를 하세요라고 해서 줬을 때랑 또 어떤 사람한테 RPE 팔로우 스쿼트를 했을 때 줬을 때랑은 저는 완전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반인들이 과연 이 RPE나 RIR 스케일을 하는 게 맞는가? 최선을 안 다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 그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 RP나 RIR 그 개념 자체를 확실한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거를 적용해서 훈련을 했으면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딱 이제 구독자들 들으면 뭐 완전 이해할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하체 운동 총 세트 수만 따지면 한 번 운동할 때 네 종목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한 20세트? 내가 두 번 돌리거든? 네. 주로 치면 한 40세트 정도 되겠지. 그렇죠. 사이언스가 권장한 뭐 그런 거를 찾아보면 주당 한 15세트에서 한 20세트 추천하는데 실제로 이제 훈련할 때는 그것보다 많이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운동을 좀 적게 하려고 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번에는 혹시 형님이 생각하는 내추럴로 운동하면서 저지를 만한 실수가 있을까요? 뭐 내 기준으로는 덜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사실 제가 주제가 하나 그게 있거든요. 칼로리 섭취가 너무 높다. 개개인의 이게 차가 너무
있잖아. 네. 너 몇 칼로리 먹었어? 막판에 뭐 1200? 어, 맞아요. 그러니까 1200까지 떨구잖아. 네. 나도 한창 극한으로 뺄 때 1200 언더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자기 유지칼로리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야금야금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 빠진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고 내추럴로 해서 시합을 나가고 다이어트하고 하고 이런 거는 뭔가 좀 그런 변수들이 많다. 단순히 그냥 칼로리가 얼마 들어오고 딱 이런 거를 비껴나갈 때가 좀 많은 것 같아. 맞아요. 생각보다 덜 먹어야지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좀 낸다 뭐 이런. 내추럴은 아닌데 헤비급 보디빌더가 커팅할 때 1200칼로리 먹는 헤비급 보디빌더 와, 그건 1200칼로리 진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같은 막 65다리들은 뭐 다 한 1000 먹어야 되나? 매크로 이런 게 유행하면서 생각보다 자기 칼로리를 오버해서 저는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맞아, 해서 벌크업을 해서 너무나 많은 근육량을 얻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벌크업에 대한 맹신이 좀 있죠. 보통에서 막 15kg, 20kg 올리면 아 끝났어 내가 근육량 5kg는 붙었겠지 하는데 아니잖아. 절대 체중을 많이 올리면 딱 좋은 건 하나 정신 겁니다. 아 정신 건강. 막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잖아요. 네, 그건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시합을 계속 뛰고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좀 극한의 다이어트까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기준에서 만약에 내가 뭐 그냥 바디 프로필 좀 찍을 정도까지만 뺀다라고 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많이 찌면 그만큼 많이 또 빼야 되니까 네. 빼는 게 너무 맞아요. 힘들고 그렇게 빼려고 했을 때 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 내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지 근육도 잘 만들어지고 합성이 잘 될 텐데 한 20kg 쪄놓으니까 뺄 때 막 죽겠고 막 먹는 거 보면 막 못 참고 맞아 괜히 막 이미 많이 먹었는데 괜히 막 화내고 막 자기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고 막 체중을 올린다라는 느낌이 아, 그쵸, 안 돼. 그쵸. 체급이 높은 사람이 중량을 많이 들 수 있는 것처럼 중량을 잘 들기 위해서 자기 체중이 올라가는 거지. 야, 벌크업이 한다네 뭐 막 초코파이 하나에 단백질이 2g인가? 그렇대. 벌크업 한다. 단백질 2g 들었으니까 20채원 먹으려면 초코파이 10개 먹어야 되고 파이가 몇 칼로리인데 그러면 먹으면 한 2000칼로리 먹었겠다. 식단 같은 것도 벌크업을 하더라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고 먹는 양을 좀 정해놔야 되고 좀 그렇지 않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은 요새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지. 너무 과학적 트레이닝을 맹신한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맹신까지는 아니야. 근데 필요해. 그걸 내가 직접 느꼈으니까. 나는 2008년부터 대회를 준비를 했었으니까 네. 그때는 과학적 이런 거 아예 없었고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닭고야 그다음에 뭐 진짜 뭐 염분 먹으면 죽어 죽는 거야 김치 세 달 동안 김치 하나도 못 봐. 정말 정보는 이거 잡지 로니 콜먼이 막 제이 커틀러랑 막 칠면조 고기에 꼭 그 아보카도 우리나라에서 그때 먹을 수 없는 약간 구하기도 어려운 뭐. 그리고 운동은 막 종목별로 막 3세트씩밖에 안 해. 아무래도 그런 습관들이 계속 배어 있었고 정말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그럼 과연 그거를 통해서 내가 몸을 못 만들었냐 그거는 아니지. 근데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유튜브 상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옳지 않은 정보들 되게 많아. 어그로 끌기 위한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다고 보지.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방법을 알았다면 이렇게 몸 만들어 보고 싶어. 그렇지만 항상 이 몸이라는 거는 기계가 아니잖아. 딱 1 들어가면 1 나오고 운동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운동과 자신의 멘탈과 여러 가지 변수에 잘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몸이 더 좋아진다. 정말 참된 정보를 주려고 하면은 논문이 이렇다더라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그치. 실제로 이래 그치. 근데 해보니까 경험을 해야 돼. 그쵸. 그거를 알려주는 게 정말 참된 정보라고 그치, 생각하는데 그치. 맞아. 그냥 단순한 정보를 그냥 이렇게 토스해주는 채널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는 이제 이거 하나로 다 되니까 맞아요. 뭐 이렇대 저렇대 그냥 거기에서 맞아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사실 제가 진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도하는 지도자 자체도 자기가 스스로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책에서 읽은 정보 한 줄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이 되고 그렇게 맞아, 했을 맞아. 때 사실 받아들인 사람이 희생양인 거거든요. 희생양이지. 실험 대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떤 자질 자체가 뭐 너무 자격증이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막 또 막 대회만 나가서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경험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그걸 통해서 얻은 그 경험한 거를 알려주는 게 베스트고 그런 지도자를 사실은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제가 오늘 그 영윤이한테 스쿼트랑 데드 좀 배웠거든요. 정말 참 좋은 그런 어떤 지도자. 아, 감사합니다. 나도 그냥 궁금한 게 과학적인 거 맹신하냐 이거 너는 어때? 저는 사실 공부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항상 책을 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볼 때마다 꼭 해봐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틀린 정보는 아닐까? 좋은 거는 제가 습득하고 틀린 거는 버리지 않아요 절대. 이건 이래서 틀린 거야 라고 정리를 해요.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항상 말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전달해보고 한번 이렇게 지도도 해보고 했을 때 그거를 종합해서 제 경험치가 쌓이고. 맞아. 유튜브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들은 제가 실험인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키토제닉 그랬거든요. 안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 보디빌딩도 사실 해보고 싶었던 게 내가 이걸 끝이라 도대체 끝을 가면 왜 그렇게 다들 오글거리는 글을 쓰는 건가? 왜 다들 오글거려지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나도 그 끝을 가봐야겠다 해서 끝을 가보니까 오글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맞아. 나는 존나 멋있다 이런 거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경험해봐야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잘 전달해줄 수 있겠구나. 맞아.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직접 막 훈련장에서 막 해보면서 직접 습득해서 이거를 또 가르쳐줄 때는 또 그 노하우를 또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정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내추럴들이 흔히 저지를 만한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또 함께 영현이랑 뭐 컨텐츠 할 때도 너무 좋고 저 역시 영현이 채널을 보면서 배워요. 많이 배우고 너무나 좋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 채널에는 이제 좀 재밌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와서 또 놀다 가시고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